최고의 보석은 남편하고 하겠죠. 모르니까. 저 재수를 했습니다. 제가 전기 탈락하고 그 다음에 후기를 봤는데 또 탈락했습니다. 제2대학을. 네. 여기서 제가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학 시험에 탈락했기에 나는 대기업 임원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제 많은 이제 우리나라 고3 수험생 같은 경우에 정말 수능 마쳐서 대학 못 가면은 목숨을 끊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이제 이 책에서 이 글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저도 사실 그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저는 이제 신흥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부평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반에서 거의 한 40명 이상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한 20명 정도가 탈락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중학교 때도 내가 고등학교 갈 때 저는 거기서 탈락을 경험했습니다. 벌써 중학교 때 탈락을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탈락을 했을 때 좀 막막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재수하면서 재수하면서 내가 또 그 연탄 가스로 거의 죽다시피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대학을 학교에서 발표하고 나서 제가 혼자 어딘가 걸어갔는데 걸어간 게 성당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누구나 현실에서 지금 대표님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탈락했을 때 거기서 잠시 내가 마음을 내리고 좀 여유를 갖고 되찾다 보면은 또 새로운 길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 재수를 했습니다. 제가 전기 탈락하고 그 다음에 후기를 봤는데 또 탈락했습니다. 제2대학을.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시골에서 새벽에 그 당시 그 아버님 내가 살던 시골에 시흥에서 그 제2대학교 저는 중앙대학교를 봤는데 탈락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붙어야 아버님이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도 탈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명지대학교를 이제 다시 도전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탈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 탈락이 거기서 끝이 아니다. 내가 전기에 붙어서 들어갔으면 거기에 뭐 그건 감사할 일이지만 내가 탈락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까지 주저앉지 말고 최대한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거기서 내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임원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에 그 사람이 이랬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 세상을 많이 따라갔나. 20여 년을 참 그 버섯 같은 가족이 있는데 집에 자주 들어가세요? 일찍 들어가세요? 저는 일찍 들어가죠. 그 당시에는 이제 친구들 만나면 동료 만나면 매일 술 먹고 2차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빠질 때는 어려움이 많이 왔어요. 거기서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암치료를 했거든요. 항암치료를 했는데 1년 7개월 회복을 하고 다시 그 완벽하게 회복까지 1년 7개월 내가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복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7개월 만에 복직을 하고 임원이 됐어요. 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탈락과 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간절히 원하면은 나에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꿈이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서 내가 쓴 겁니다. 이거를. 탈락이 지금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불행하거나 나쁘게 보였는데 훗날 좀 돌아보면은 그게 다 기회가 되고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제 그 당시 사실 이제 영어라는 게 일반화되지도 않았고 하셨는데 영어라는 걸 한 우물만 파가지고 사실 뭐 글로벌 기업에 임원까지 되신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열심히 영어 공부하신 거예요? 정말 이 얘기를 하면은 하룻밤 얘기를 모자랍니다. 저는 저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이 4남매를 학교를 보내느라고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소니 테이프를 사가지고 KBS 라디오 아침 7시에 그 당시 영어 배울 수 있는 수단이 TV하고 라디오밖에 라디오, 없었어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주신 반지로 KBS 아침 7시, 7시에 나오는 KBS 강승경 교수와 토마스 씨가 하는 거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길래 그 아직도 기억을 그걸 기억하잖아요. 자, 그걸 녹음을 떠가지고 테이프에다가
그걸 수십 번, 수천 번 들었습니다. 그걸. 그리고 저는 영어 학원을 안 갔잖아요. 네. 갈 돈이 없었잖아요. 네, 그쵸, 그쵸. 정말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영어 책을 제가 손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네.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면은 네. 항상 영어책이 짜증이 있어가지고 네. 그 문을 문장을 따따따 웬 다음에 웬 메모라이징하고 다른 것을 애플리케이션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했던 결국 제가 토플을 이제 535점 받았거든요. 네. 그 당시 550점 받으면 이제 미국의 그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정말 내가 미쳐야 됩니다. 그러다가 네. 잠자는 시간 외에는 네. 밥을 먹다가도 부모님하고 밥을 먹다가도 밥 먹을 때 영어 밥상에 책이 있어가지고 네. 그 책 문장을 외우고 내가 밥을 씹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 네. 뭘 한다고 할 때 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쳐야 된다는 거지, 미치라 이거지. 아,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책에 보면 이제 뭐 리더의 유형도 이제 기술하셨고 네. 여러 가지 꿈이 나오는데 정말 모든 직장인들의 어떻게 꿈이 진짜 임원 어떻게 한번 해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임원이 되나요? 네. 저는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하는 것이 네. 회사에서 여러 가지 고과를 통해서 하거나 네. 사실 이제 임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그 보도를 보니까 대기업에서 4%인가 뭐 몇 프로밖에 안 되더라고 임원이 되는 비율이 특히 이제 CEO는 뭐 거의 1%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네.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 노력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틈틈이 책도 많이 보고 네.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네. 그것을 내가 이제 감내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해야만 임원이 되는 것이지 네네. 그냥 눈치 보고 뭐 그런 분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원이 되려고 하면은 네. 늘 평상시에 다양한 네. 책을 좀 보고 네. 또 시대의 트렌드도 따라가서 준비하고 네. 인류대학 나온 분들은 아무래도 솔직히 네. 오늘 인터뷰지만 세상이 네. 세상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네, 그거 인맥 따라서 된다고 네.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나이 따라서. 예. 그렇죠. 저는 이제 네. 명지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네. 그 롯데 면세점에서 제가 명지대학교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선배가 있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제가. 네, 그렇게 해서 임원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좀 많이 헌신도 하고 책임도 네. 많이 느끼고 네. 노력도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작가님이 이제 보석 전문가이시니까 네. 자신의 삶을 좀 보석에 비유하자면은 네. 어떤 보석일까요? 저는 이제 보석에 비유하면 네.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 그 제가 다이아몬드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네. 다이아몬드가 그 땅속 말씀하신 것처럼 네. 땅속 깊은 데서 그것도 120km 뭐 150km 네. 블루 다이아몬드는 네. 찾아보니까 뭐 400km 네. 그 상상이 됩니까? 400km 아, 예, 땅속 깊이 가서 네. 그 캐는데 상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고 네. 또 저도 이제 그 책을 낼 즈음이 제가 이제 60이 됐잖아요. 네. 인생 아. 60이 돼서 한 바퀴를 돌았다기보다 한번 네.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내가 인생을 좀 경험했는데 네. 저는 제가 이제 보석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게 보석이다. 사람은 왜냐면 보석이 어려움이 없으면은 탄생이 안 되잖아요. 네네.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게 보석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부모 어머니가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고 그쵸. 자식을 네. 이제 탄생을 하는데 네. 자식이 네. 보석은 아예 처음부터 그게 흠이 있었어요. 흠이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보석이 뭔지 알죠? 진주. 진주 좋아합니다. 왜냐면 진주 좋아요. 네. 여성들이 진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네. 그런지. 왜냐면 네. 진주는 네. 아픔이 없이는 탄생이 안 됩니다. 아, 그 조개에서. 그렇죠. 네. 그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네. 그 이물질을 이겨내느라고 미물이 네. 수없이 그 분비물을 내서 그게 수만 층이 돼서 빛이 아, 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뭐 진주도 있고 루비스타 다 있지만 네. 아픔을 많이 겪은 것이 그 중에서 이제 다이아몬드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아픔을 내가 또 많이 겪었고 네. 또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네. 내 아픔을 네.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심주어서 다이아몬드라고 네.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은 이제 다이아몬드고 네. 작가님에게 최고의 보석은 무엇인가요? 네, 최고의 보석은요. 네. 아직 우리 이 대표님 결혼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우리 아내가 책을 썼으면 최고의 보석은 남편이라고 하겠죠. 모르는 거 아니야. 자, 저는 우리 아내가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지금도 우리 아내랑 뭐 티격태격 합니다. 근데 그 티격태격 하는 것이 또 그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또 황혼의 뭐 이혼이다 뭐 저런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참 뭐 하루하루 뭐 편한 거 행복한 거 많이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아내는 보석입니다. 남편도 보석입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다 보면은요,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 했거든요. 직장생활 하다가 근데 지금 깨달아 보니까 아내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나한테 좀 지어줘 그러더라고. 줘달래 나한테. 지어달라는 게 어떤 얘기? 나보고 줘달래 이기지 말고. 아 줘달라고.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남편을 위해서 다 헌신했대. 아. 당신이 직장생활 가서 고생하니까 다 내가 그렇죠. 어려운 것도 내가 그냥 속으로 삭혀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썼어요. 아. 나에게 최고의 보석은 아내구나. 이렇게 그냥 썼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임원도 하셨을 수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렇죠, 예. 그게 또 안 됐으면 쉽지 않았을까. 예.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